자, 내일 시장은 또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요?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 할지 두 분이 보시고 계시는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먼저 이창원 FA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삼기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이에요. 2차전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알루미늄을 틀에 넣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가공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차량에 이것이 접목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의 경량화를 충분히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연비라고 하죠. 연비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와 이것을 자동차에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꽤나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조금씩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하나의 광물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죠.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신설을 함에 따라 앞으로 추후 미래 가치가 매우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현대와 기아의 1차 밴더라고 하는 점, 그것 또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 설명에서 회사 대표가 직접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매출액이 5,500억 원 수준이 되겠지만 2026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1조라고 하는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도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만큼 그만큼 회사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생산성,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수익성, 그 모든 것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 기업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 9월 같은 경우 주가 흐름도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매우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 비록 지금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조정이 나온 시점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을 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만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내일 시초가에는 꼭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6,750원, 손절 가격은 3,7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청원 FA님 첫 번째 제안해 주신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3개 소개해 주셨고요. 이주현 대표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내일 시초가 공략해 볼 종목으로 네옴시티 관련 테마 네. 중에서 이제 대장주인 한미 글로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사업 부분 관리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PM 역시나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에서 수주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네옴시티가 진행됨에 있어서 기존에 수주했던 이력들을 가지고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달,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이 지금 조율 중인데, 요게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일정이 이제 잡힐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으나 조정 이후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흐름을 잠시 보시면요. 추세적인 상승에서 최근 시장 좋지 않았던 조정 구간을 거쳐내고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가부터 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시초가 공략 했을 때 단기간에 시세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이상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23,300원 정도 잡으시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옴시티의 수혜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한미글로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청원 FA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하나 더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네.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기 전 수준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미 정부는 마찬가지고 기타 각국의 중앙정부가 시행을 했던 것은 통화정책, 그중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 금융시장이 안정화되었습니다만 외부 효과가 하나 생겼죠. 인플레이션.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외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 매우 어려운 결과를 주게 되고 그것은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당 부분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보여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명확하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때,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도 이러한 금융 시장도 결국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말 많이 빠진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씩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가치를 선반영하죠.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부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주가에 모두 먼저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가격이 지금 5만 6천 원입니다. 8만 원 이상 갔던 그 종목이 지금 40% 이상 빠졌습니다. 시장도 많이 빠졌고 종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좋으니까 조금씩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우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짧게 62,500원,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